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어제 눈 많이 왔어요, 여기는? 네, 오늘도 엄청나게 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처음으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많이 온것 같아요, 눈이. 자, 오늘 312페이지 할 차례죠? 312페이지. 양가로 8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입니다. 허가구역을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기간을.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2년짜리가 뭐가 있느냐면 주택용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복리시설, 편익시설, 복리라고 생각하면 2년 기억하면 되겠죠. 복리니까 2년. 그 다음에 임업,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농업, 임업, 업, 이런 것들, 축산업, 잠실재배사 이런 거다 2년이고요. 대체토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4년은 사업용, 사자가 있으니까 사업용, 사업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4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자, 그 다음에 5년이 있는데요. 5년은 보니까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 빼고는 다 5년입니다. 현상보존 5년.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양가로 9번.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일반 형법의 일사부재의 원칙 예외입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요. 100분의 10,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56번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몇 번에 있어요? 56번에 10분의 1에 몇 번에 있어요? 못 찾았어요. 15번? 예, 5번. 100분의 10. 100분의 10이나 뭐 10분의 1이나 10%나 같은 말이죠.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14페이지 메뉴 위에 박스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방치하면 박스 안에 방치하면 10%고요. 임대하면 7%고요.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법에서. 과거 공법에서 출제됐습니다. 이게 공법이었죠? 지금 공법하고 똑같잖아요. 공부하는 스타일이. 공법의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2016년까지. 2017년 1월 20일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과 횟수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부과 횟수인데,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연에 이의제기라고 했죠. 이의제기는 그냥 이의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30일입니다. 30일.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전부 1월이 5번 나왔습니다. 1월. 이의신청 1월 이내에, 매수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30일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35번에 있나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5번에 몇 번에 있어요? 35번에 예, 8번. 35번에 8번 밑줄 지나오시고요. 30일입니다. 요거 하나만 30일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1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는데요.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이행을 하더라도 징수된 것은 부과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에 보면은 다른 법률 어젠데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동그라미 1번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익 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도 금인 받은 것으로 보죠. 예, 그래서 이 어제되는 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14번입니다. 포상금. 예, 포상금 별표하시고 포상금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포상금 프린터 내드렸죠? 포상금 비교하는 프린터를 내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받았죠?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묻는 건 대답해야 돼요. 안 묻는 건 대답 안 하더라도 현업에 나가서도 손님 오면 오마나 하면서 이게 반응을 해줘야 공감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을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으면 예, 사업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자, 우리 그 포상금 제도가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공인중개사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있습니다. 두 개 법률의 포상금이 있는데 물론 공법에 주택법에도 포상금이 있지만 그는 뭐 주택법은 제가 공법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세 개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보시고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필기하고 싶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사람이 너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스트레스 받죠.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꼴리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철학자가 꼴리는 대로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욕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저도 와이프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더만 요즘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욕하는 거 제가 녹음은 다 해놨어요. 다음에 혹시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하려고 녹음은 해놓고 있어요. 욕할 때마다. 예, 그래서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 그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자,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예, 포상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이 있습니다. 무등록.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자.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도 대여한 자는 적발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거짓 신고하면은 5% 이하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전거래 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 다 거짓 신고입니다. 이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1번은 거래는 하기는 했는데 다운 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한 경우고요. 2번은 아예 거래도 하지도 않고 거래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겁니다. 둘 다 거짓인데 이건 아예 완전 허위 신고, 허위라는 말이나 뭐 거짓이나 같은데 어쨌든 거래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거짓 해제 신고입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발당한 사람은.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방치하면 8%,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해야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무혐의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 불기소, 무혐의 결정, 포상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과태료,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됩니다. 5%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다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자,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 이 세 개가 과태료죠. 그리고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거짓 신고를 했다면 10억짜리 거짓 신고하면 5%면 5천만 원이고요. 과태료가 5천만 원 20% 하면 1천만 원이죠. 그럼 20억짜리를 거짓 신고한 것 해도 한도액은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거나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50만 원이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국고에서 100분 50, 그 우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100분 50이니까 국고에서 50%, 2분의 1 같은 말이죠. 시험에 물론 2분의 1이라고는 안 나오겠죠. 법조문에 100분 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분 50으로 나올 겁니다. 100분 50이나 50%나 2분의 1이나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 국고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숫자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두 장 내드린 데 보면 다 1월, 2월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공법이 어려운 게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숫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2인 이상이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근데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똑같은 의미인데 뜻은 똑같은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이면 균분, 각각이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포상금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칠판에 적은 내용에서. 이게 지금 우리 교재 317, 3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물론 포상금 지급 신청은 실명으로 해야 되지 가명, 예명, 익명으로 하면 안 되죠. 송가인이어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양준일로 해도 됩니다. 양준일은 본명이니까요. 저도 와이프가 양준일이 뭐 피자 선전 한다고 사줘야 된다고 어제 시켜 먹었는데 뭐 양준일 해가지고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더라고. 1이라고. 근데 해보니까 한 개밖에 안 왔어 집으로. 아니 근데 그게 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1 플러스 1 하려면은 뭐 2만 9천 원인가 그렇고 40% 할인이 있고 하여튼 하나밖에 안 왔어요. 두 개인 줄 온 줄 알고 시켰는데 또 시킨다더라고. 양준일한테 광고비 이미 광고비는 다 받았는데 그래도. 자 어쨌든 익명이나 가명으로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이 신고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한 사람이 신고해도 보상금 안 줍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318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요. 그 우리 프린터 행정벌 정리 프린트 내드렸었잖아요. 행정벌 행정벌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프린트 내드린 거 문제는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눈 많으면 나중에 찾지를 못해. 프린트 어디에 있는지. 그 공부 잘하는 분 보니까 이게 파일이나 바인더 이런 데다가 견출지로 이게 포상금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한눈에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말은 쉽게 하는데 저도 지금 다 이거 나를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 프린트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 저도 정리는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찾는데 5분씩 걸리고 이러면 제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일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과목별로 하는 게 좋아요. 전과목 다 해놓으면 섞어놓으면 찾지를 못해요. 자료가 그 과목 할 때 들고 오고 문제는 버리세요. 풀어보고 OX 문제하고 이거는 문제까지 다 놔놓으면 아마 찾기가 힘드니까 아니면 문제를 따로 보관하든지 문제는. 그래서 포상금 행정벌 이렇게 견출지를 써붙여놓으면 금방 찾기가 쉽잖아요. 자 거기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벌 프린트 내드린 거. 이게 다른 과목에는 행정벌 이런 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다른 과목은 공법 같은 것도 거의 안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파트만 나옵니다. 예, 뭐 공법이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뭐 농지법의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하면 주택법에서도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 것 정도는 나올 수 있고 거의 나머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반드시 두 문제는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역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318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2년 이하의 진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의한 경우 군문자야. 외국인은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허가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이거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해당되는 거죠.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이고요. 319페이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1번 밑줄 치시고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칠판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설된 건 중요하다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 이게 2번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칠판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거짓 신고 다운 계약서 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하면 5% 둘 다 거짓 신고예요. 근데 똑같이 거짓 신고하면 이게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래 자전거래라는 건 뭐냐면 주식에서 쓰는 요구거든요. 주식에서 뭐냐면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가격으로. 그럼 결국은 만약 주식 100주를 팔고 또 100주를 매수하는 걸로 동시에 주문을 낸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거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전거래 스스로 돌리는 거예요. 스스로 거래한 것처럼 돌린다 이런 뜻인데 자전. 그러면 결국 거래를 한 건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야 이거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많이 되는구나. 이거 올라가겠다 싶어서 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조작하는 게 주가 조작.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집값이 10억인데 15억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 손님 오면 이거 15억에 거래됐다 해버리면 그게 시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를 한 경우 1번 2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런데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헷갈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3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1, 2, 3번이 다 지금 헷갈리는 게 3번도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자 하나만 더 넣어버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세 개가 다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번은 뭐냐면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30일로 바뀌었죠. 30일.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320페이지 2번에 보니까 2번 또 중요합니다. 신설이잖아요.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면 밑줄 지나서 2번 신설이라고 돼 있죠. 2번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해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번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5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자가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짓 신고하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5% 이하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외국인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외국인이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진신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필표해 놓으시고요.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리니언시 아마 인터넷에 리니언시라고 치보면 나올 거예요. 리니언시 제도는 천주교의 고해성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 결혼하신 분은 신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는 말이 교회법에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 있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건 전통일 뿐이에요. 지금 천년 넘게 이어왔더라고요. 한 1500년 가까이 지금 4세기부터 됐다는데 15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데에서는 없대요. 신부가 없어서 지금 미사 집전을 할 수가 없는 생편에서 앞으로 이제 결혼한 사람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많죠. 아직 많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고해성사 받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누설한 사람이 있었죠. 박홍 신부라고 있어. 서강대 총장을 영입했던 박홍 신부는 누설해가지고 고발, 다른 신부님들한테 고발 당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자, 자진신고 받은 공무원도 이게 누설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는. 예, 그, 업무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 자진신고는 뭐냐면,
리니언시 제도로 먼저 만약 예를 들면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나 뇌물 줬다 폭로하고 싶어도 뇌물 줬다고 하면 준 사람도 처벌받죠? 네, 살인했습니다. 자수하면 처벌해요, 안 해요? 안 받는다고요? 받죠. 마찬가지에 그래서 자진신고를 못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내가 줬다 해도 스스로 고백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자진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있는데 자진신고하면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은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줍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호간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제가 먼저 자진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해버릴까? 그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다운 계약서 적지 말까? 이렇게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고 또 정부에서는 어차피 두 사람이 다운 계약서 적었는데 둘 다 처벌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진신고를 못하는데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그러면 자진신고를 하면 먼저 한 사람한테만 과태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둘이 했으면 나머지 한 사람한테는 받거든요. 그럼 차라리 한 푼도 못 받을 걸 절반이라도 받으면 국가로서도 나쁠 것도 없고 그래서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진신고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있고요. 우리 프린트는 47번에 있는데요. 47번. 자, 프린트 47번에 거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1번에 60일이라고 돼 있죠? 30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 하나. 그래서 3월 달에 프린트를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요거 수정하고 또 하나 수정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 자금 조달 계획을 투기 지역에 3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투기 지역, 조정 지역은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투기과일지구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정한 자료를 3월 달에 다시 내드릴 거니까 이 프린트는 열심히 밑줄 치시고 집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두 장이면 하나는 집에서 보시고 3월 달부터 받은 건 다시 수업 시간에 밑줄 치셔야 돼요. 자, 30일 이내 미신고, 30일 이내 미신고, 이 포상금이 아니고 자진신고에도 면제 안 해주는 게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입니다. 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미제출. 요 세 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자진신고하면 다 면제 감경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신고입니다. 거짓신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신고한 경우에 이런 경우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을 해주는데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지금 우리 그 320페이지에 보면 법 28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 및 3항 5항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풀어서 쓰면 그 말이라고요. 지금 요 세 개는 결론은 이 세 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맨 밑에 보면은 면제 또는 감경인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왼쪽 박스 맨 밑에 두 번째 줄 조사가 시작되기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고요. 조사 시작되면 50% 깎아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320페이지 가번에 자진신고 위반 행위가 법제 28조 2항 2호 3호 같은 항 같은 조제 3항 5호 3항부터 5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말은 이게 어려운데 이 세 개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안 해준다는 뜻이고요. 납은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일 것. 그래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두 명이 합의가 돼서 적었잖아요. 그중에 먼저 신고한 사람 한 명만 면제해 준다고요. 뒤에 한 사람은 내야 될 것 같으려. 자, 그 다음에 321페이지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와이프 욕하는 것도 다 녹음한다고 했잖아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자가 때리고 이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럼 출동한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죽을 때, 저도 와이프가 그래. 너는 이혼 안 해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늘 괴롭히면서 살겠다. 이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도 안 해주고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 수집 안 해놓으면 이혼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뭐 투표의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다운 계약서, 계약서 적으면 녹음을 다 해놔야 돼요. 그 중개사무소에서. 그래야 나중에, 나중을 대비해서 증거는 수집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진 증거, 아무 증거 없으면 잘못하면 무고죄로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모 가수도 그 강제추행 당했다고 했는데 가수는 무죄 받고 신고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증거 없으면. 판사는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만을 볼 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무고죄로 걸릴 수도 있다고요. 증거를 그래서 수집해야 된다. 자, 감경 면제 예외입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지금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다운계약서 적어서 탈세했다고 통보 먼저 됐으면, 그럼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자진신고해도 면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상습범이죠. 네 번째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과태료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동기 결과 횟수 밑줄 치세요. 동기 결과 횟수 밑줄 치시고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2분의 1 밑줄 치시고, 8조 1항 및 3항은 5분의 1, 5분의 1 밑줄 치시고요. 지금 8조 1항 3항이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어렵죠. 그 우리 56번, 프린트 56번에 보면 그래서 2분의 1, 5분의 1이 있다고요. 그게 5분의 1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5분의 1이 두 가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의 5% 범위 내 과태료 부과하는 거, 요 두 개는 5분의 1이고요. 나머지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거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에 보면 그 3, 4, 5, 6 네 개 있죠.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있죠. 이 네 개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0억 넘는 거는 과태료가 3천만 원인데 거짓 신고한 경우 3천만 원이면 5분의 1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으면 5분의 1이 얼마예요? 3천만 원에 5분의 1이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을 더하거나 600만 원을 빼줄 수 있다. 더하면 3,600만 원, 빼주면 2,400만 원.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3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분의 1, 2분의 1, 프린트 56번에 있죠. 5분의 1.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거기에 322, 323, 324, 325.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틀려야 돼. 이거 구체적으로 다 암기할 수가 없죠. 거의 시험에 나온,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한 번. 한 번 나온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걸 암기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 기준은. 제가 공인중개사법에는 구체적 기준도 했잖아요.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굳이 여러분들도.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을 모두 다 끝냈는데요. 법령이 시험에 30%, 법령이 30%, 법령이 30%가 아니라 70%, 실무가 30% 내외로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는. 이 법령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최근에 기출문제 경량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법령에서 35문제 정도 나왔어요. 최근 한 3년간은. 즉 공인중개사법이 28문제,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7문제 출제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35문제가 법령에서 나왔어요. 이제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실무를 자세하게 제가 다 하려면 전 과목 저 혼자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는 지금 민법에서 배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런 것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앞에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앞에 부분.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파트가 바뀌었으니까 중개실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내드린 문제, OX 문제 그 밑줄 친 부분이 14번에 밑줄 친 부분 있죠? 그게 바뀐 부분,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3억 이상이 조정지역, 투기과일지구는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투기과일지구는 9억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밑줄 친 부분 다 개정된 부분이니까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해설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 실무부터 하겠습니다.